예, 오늘 직인에서 쓰고 있는 전지가위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세 개를 절단력 테스트하고 이렇게 가위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그리고 또 이 무게가 중요하니까 무게까지 적당히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배터리들은 뒤에 보면 출력, 전격 출력 18V가 있고 2000mAh 라고 되어 있죠. 이 AH가 4A로 20시간 동안 출력을 할 수 있는 용량을 뜻하는 겁니다. 20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상대 비교를 하면 1950이라고 되어 50 맞죠? 1950이라고 되어 있고, 자, 1980. 실제로 이제 요거로는 감이 안 오니까 요 장비로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그 풀로 충전했을 때, 이거 이제 그냥 일반적인 전지를 했을 때 한 3시간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절단력부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DCA라는 모델이 있고, 켈센, 그리고 아키라라는 모델입니다. 요 두 장비는 구입한 지 1개월 정도 된 모델이고, 요거는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된 모델인데, 이게 절단력 차이가 세 개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선 이 DCA란 모델은 제일 크게 크죠. 근데 막상 이렇게 들어보면 크게 무게 차이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따가 저울로 한번 달아보긴 하겠지만 봤을 때 길이 차이는 제법 납니다. 가위도 크게 크고, 그리고 요거는 딱 한 아키라란 모델은 요거보다는 조금 큰데 가위가 조금 더 크죠. 우선 켈센부터 한번 잘라볼까요? 됩니까? 자, 직경은 이 나무의 직경은 한 2.5. 자, 25mm 정도 되나 보네요. 네. 맞습니까? 25mm. 네, 25mm 정도 되는 직경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넣고 끝까지 한번 눌러서 정확하게. 안 잘립니다. 자, 두 번째는 요거를 잘라내고 그 밑에다가 25mm 안 되겠죠? 조금 더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키라. 아, 얘는 끝까지 누르면 자동으로, 안 잘리면 스스로 벌어집니다. 제가 놓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쯤엔 세 번 정도에 잘리네요. 그래도 이제 끽끽끽끽 하면서. 다음에 DCA 모델. 지금 이제 잘렸으니까 직경 한번 다시 한번 재보시죠. 이렇게 재지, 이제 짓눌렸으니까 대략 2.5입니다. 크게 차이는 얇게 잘라서. 네. 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봐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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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하게. 이 DCA 모델. 아, 이거는 뭐 그냥 막 거의 절단면을 으스러뜨린다는 느낌으로 그냥. 토크가, 모터 토크가 장난 아닙니다, 이거. 아, 이런 것도 잘릴까?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게. 아, 이게 막 잡고 있는 손이 흔들릴 정도로 힘이 세네요. 아, 엄청나네. 거의 직경 30mm 가까이 흔들리네. 이 직경 30mm쯤 돼요? 아니, 이건 2.5긴 한데, 거의 30mm 가까이 지금. 그건 30mm쯤 되네. 30mm. 이게 잘릴까요, 이게? 이건 좀 힘들지 않겠나? 와, 그냥 잘리네요. 이보세요, 이게 토크 원체 세가지고. 여기면 30mm 더 이상 될 텐데, 여기 한번 잘라볼까요, 이렇게? 와, 이거 그냥 뭐, 으스러뜨리는 정도네요. 힘으로만 봤을 때는 이 DCA가 최고입니다. 근데 힘만 보고는 또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할 수 없으니까. 자, 길이가 보면 한 30 얼마쯤 될까요? 총 길이가 한 33, 한 330쯤, 330mm 총 높이가.
아키라는 310. 켈세는 한 280. 요 정도 되네요. 가위 크기는 이 DCA가 가장 크고. 아, 이게 그립감. 그립감이라고 하죠. 이 손가락을 걸었을 때. 이걸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맞아.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조금 불편한 느낌 조금 들고, 이게 좀 미끄러진다는 느낌 좀 들고. 두 번째 것은 보면, 이거는 쇠로 되어 있네요. 아키라 그립감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 손가락이 딱 움직이지도 않고 딱 걸리는 느낌 들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긴 한데, 반응력이 좀 떨어지네요. 늘어나서 이제. 반응력. 반응력은 얘가 좋네요. 누르자마자 반응을 하네. 이게 좀 아 반응력은 좀 떨어지네. 예, 다음 무기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세 개를 아키라, DCA, 켈센 모델 세 개 무기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우선 켈센부터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1.2kg 정도 되네요. 1.2kg 켈센. 자, DCA. 자, 한 요건 한 1.4kg 조금 넘는 것 같죠? 네. 1.4kg 좀 넘는 것 같네요. 우린 좀 더 하다 갈까? 요건 딱 한 1.4kg. 어, 이건 되겠네요. 예.